마상 시어 별보다기. 마상 시어 이벤트 이름 뭐지? 70%. 한번. 9번. 아씨.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오, 많이 땄는데. 부자가 돼버림. 수익률 봐. 상점 바로 가야겠지. 하하. 기사회생. 분노. 이게 말이야. 방귀야. 말이 있는데 말이 아니면 방귀가 아닐까? 그런가? 바람. 이게 말이야 무슨 애야. 순무. 2. 진화 이도류 재물. 재물 쓰고 죽겠다 이러다가. 무모한 돌진? 이 정도면 보스는 잡을 수 있겠지.
열심히 효도할게요. 개뿌리 꺼져. 온다. 안 돈다. 쓰레기 게임. 이러면 되겠지. 아, 형. 짠. 스킬. 위발성. 잘 나왔네. 답은 드롭킥이다. 파 하나면 되겠지. 기사회생 처탁으로 잡혀도 되는 거야? 이건 대학살, 지울 수 없다. 이건 대학살. 사혈 있는데 혈 안 집어야 될까? 아, 3방어.
느낌이 안 좋아. 오늘 명상하는데 가로시가 가차미 안내주더라. 가차. 몰루아카 돌 다 떨어졌어. 한정 뽑아야 되는데. 너포. 허허. 어허. 재물모함. 기사 두 개 같이 저렇게 다니는 거 참. 가방. 어쩌지? 2번. 비단병. 방선?
기획되기니까 이길 수는 있겠지. 왜 이렇게 맞고 다녀? 보스만 잘 잡으면 그만 아닐까? 근데 인공물 깔려면은 좀 힘들겠다. 엔드 방어력 올리려면 경로 써야 되니까 결국에 타락도 안 쓰겠네. 어차피 무한대가 아니면 망하는 거니까 현돌이 맞지 않나? 아니면은 요런 큐브? 777. 레이크라운드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코는 해야 될것 같은데? 불조약도 쓰려면은 오늘 그렇게 많이 들고 시작했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 사실 아이언클래드는 사실 사실 너무나 연약했던 아이언클래드. 어? 나이스. 지울 돈 없었는데 잘 됐다. 와우. 과형 조금은 더 들고 다녀야 될것 같은데. 아. 무적. 딱히 지울 건 없긴 하다.
네, 근데 뭐 지우면 더 세지는 건 맞지. Mama just killed a man. 마마. 하나까지 써도 되겠다. 날씨가 심해졌는지 기사회생이 두 장 붙어 다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 나 이거 잡을 수는 있는데 몇 대를 때려야 되냐? 선수 보호 차원에서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골 책임질 거냐고. 경로 강화했으면은 강화할 건 없다. 어포 하나 더? 아니면 알약? 몸박도 생각해 볼 만하고. 달팽이 잡아야 되는데. 달팽이 좀 골박해야겠다. 넣을 거면 어퍼 놓고 안 넣을 거면 그냥 넘어가야겠다. 그 다음에 이제 물조약 넣고. 하열도 은근히 괜찮겠네. 근데 뭐 달팽이는 어차피 잡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줄거 있나? 기사회생. 기생충. 일단 돈 남겨야지. 오예. 보충제. 드디어 효도했네. 효도한다며. 늘어났다. 19, 20, 21, 22, 23, 24, 49, 26, 27. 담배 때다. 아니 지금 나오면은 땄어. 담배 필 시간이 없어 임마. 나이스. 아니 기사회생 자꾸 나와.
일부러 지옥불 쓰면 질 수 있어. 미라손 미라손 너무 좋고 달팽이 잡을 수 있음? 드롭킥 강화자 달팽이 잡아야 되니까 여기서는 타락 쓰면 안 될 것 같고 드롭킥이 제법 강력하시군요. 하지만 제 전투력은 53만입니다. 달팽이 전투력 왜 이렇게 높아? 지옥불은 못 쓰고 잡은 듯 잡은 듯 잡은 듯 잡은 듯 다 태워도 되지. 기사를 남기는 게 차라리 나은가? 제가 점액 투성이 넣으니까 아 임마 나와 임마 점액 투성이 야이 개가 아이씨 이번 턴에 잡을 수 있나? 에 딱 봐도 잡네 근데 얘네들 인공물 까는 것도 일이다. 인공물을 모아내 총애를 얻거라. 곡물 인곡물 기까? 기사 하나 없애는 게 낫겠지? 버티딤? 어족 유황사자고요? 그러지 뭐. 지금은 딱히 안 살 이유도 없고
세모 리항아리. 세모 리항아리. 기사 쓸걸. 아 됐다 근데. 오박치. 오박치 진짜 알맞게 나왔다. 근데 저 패가 너무 좋아서 오박치이 필요 없네. 기사 옵션 어디다 쓰지? 이지 심장. 근데 600원 들고 시작했으니까 뭐 당연히 쉬워야지. 혹시라 골드 앱이 2000골드를 획득했습니다. 그 중에 500골드는 도박할 때 냈지. 물약?